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는 너희가 이게 언제까지나 이게 그를 수업을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가 스스로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좋잖아. 뭐 문장도 다 분석할 수 있고 내용 파악도 다 할 수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래서 자꾸만 해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거랑 지금 맞춰보자고요.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잘 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다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가보죠. 드림 마케팅 이즈, 이거 동사입니다. 이거 맞죠? 드림 마케팅 이즈, 이거 동사가 되는 거죠. Is a kind of advertising that calls for a consistent stream of marketing messages. 동사가 지금 두 개예요. 동사가 두 개다 보니까 접속사를 하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that을 발견했고 that은 무조건 뒤를 먼저 봐야겠죠. 뒤를 보니까 동사부터 튀어나오지. 누가 비었다? 여기 자리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빠져있는 거죠. 그 명사 빼다가 어쨌니? 합쳤어.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봐봐. 문장 분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찾아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 찾는 거야. 어떤 거? 너희가 요 정도까지도 찾을 수 있어. 아, 얘가 주격 관계대문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너희가 찾을 수 있다고. 됐죠? 체크를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런 거. A kind of란 표현이잖아. A kind of. 요 kind of는 a sort of랑 같은 말이야. A sort of.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립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광고다. 어떤 광고냐면 that calls for consistent stream of marketing messages. 그 마케팅 메시지의 consistent stream이니까 끊임없는 지속적인 흐름을 요구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드립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these messages may include, 얘가 동사죠. may include. 동사인 걸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었냐면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거니까 당연히 동사겠지. everything from emails and social media posts to phone calls and printed newsletters. 사실 동사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런 걸 찾을 수 있어. 이걸 발견했어야 돼. 어떤 걸 발견했어야 되냐면 이러한 메시지는 may include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요. 모든 걸 포함한대. 전부 다 포함한대. from 여기부터.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여기부터 까지. 그 to가 어디 있어? to가 여기 있는 거야. 됐니? 그럼 from A to B라는 형태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emails and social media posts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뒤에 to phone calls and printed newsletters. 이게 동그라미, 이제 얘가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these messages, 여기 these messages. 여기서 말하는 these messages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이거 대명사죠.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뭘 찾아라? 선행사. 선행사 어디 있니? 여기 나오는 메시지, 요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 끊임없는 메시지. 근데 그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포스트.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메일과 SNS에 올리는 것부터 to phone calls and printed newsletters. 전화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뭐 뉴스레터 이런 거 돌린다든지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괜찮죠? 뒤에 드림 마케팅 often utilizes automated services online companies to send out messages as soon as a potential customer is identified.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여기서 as soon as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as은 as가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as은 as가 통째로 한 덩어리가 돼서 얘가 부사절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고로 as은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드립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utilizes automated services, 자동화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곤 합니다. 문장 끝. 문장 끝. 여기 활성화시킵니다. 끝.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allowing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이건 뭐야? 문장 끝났는데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를 시작하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런 거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분사구문. 됐죠?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allow란 단어가 여기 allow란 단어가 지각동사니 사역동사니?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companies 한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 to send out 이라는 형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As soon as a potential customer is identified, 그 잠재적 고객이 확인되어지자마자 이렇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뭐 가입 같은 거 할 때 정보 처리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하잖아. 그 어느 순간 나 전화 오잖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번에 동의해 주셨죠? 이러면서 전화하잖아. 오케이? 동의를 하자마자 나의 모든 정보가 그 회사로 넘어가죠. 나의 정보가 잠재적 고객이 된 거잖아. 나의 정보가 확인되어지자마자 자동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사람이 거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오거나 자동으로 그 음성 녹음된 거 그거 전화 오고 막 그러잖아. 그거 말하는 거죠. 자동화된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날라오도록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Companies can also schedule social media posts so that they are published on a regular basis.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 하나 필요한데 여기 so that 있잖아. 요 so that 이란 표현이 so that이란 표현이 접속사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 있죠. so랑 that이랑 떨어뜨려서 쓰면 무슨 뜻이 돼? 얘는 그렇게도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다. 얘는 결과가 되죠. 근데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so랑 that이랑 이게 합쳐져서 묶어서 나오면 얘는 목적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뜻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것이냐면 컴마를 찍어준 다음에 so that 컴마 so that 이런 형태를 쓰면 얘는 다시 결과가 돼요. 특이하죠. 왔다 갔다 바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 so that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Okay? They are published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로 썼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거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것이 출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만 질문 나눌게. 여기서 day라는 표현 나오는데 day는 복수명사잖아. 근데 복수명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앞에 messages도 있고요 companies도 있고요 social media post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day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social media post가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뒤에서 are published 이렇게 나왔잖아. 출간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post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 볼게요. 회사들은요 또한 잠깐만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also 이 also라는 단어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also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때 also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들은 또한 소셜미디어 포스트의 스케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정기적으로 출간되어지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SNS 같은 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보다 보면 예전에 봤던 내가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열어봤던 페이지랑 관련되는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뭐 축구에 관련되는 거 하나 사진 딱 클릭해서 이게 축구 잘하네 결국엔 첼시가 우승했네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승했구나 한 번 보고 나면 그 다음번 얘를 닫고 다시 얘를 실행시켜서 봤을 때는 축구랑 관련되는 사진이나 축구랑 관련된 기사들이 관련 검색어처럼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노출 빈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광고 효과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자동화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스케줄을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also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순서를 보세요. 다음, companies, find. Dream marketing, hard for. Because it keeps them in the minds of consumers.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 접사 하나 필요하죠? 여기요. 네, because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회사들은요, 잠깐, 요거 해석할 때, 요거 봐봐. 이 문장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find 한 다음에 drip marketing 하고 나서 helpful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helpful 이라고 한 단어가 형용사거든. 이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따로 나와 있잖아. 이걸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마케팅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혼자 나와 있잖아. 혼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 쓰였다는 거야? 얘가 for로 쓰였다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형식.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형식도 시험 볼 때 오형식도 나왔었잖아. 나만 기억하니? 그 오형식 나왔었잖아. 어떻게 생겼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요거 나왔었잖아. 목적보호 자리 못 쓸 거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오형식 문장이 나오면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니? 해석은 이렇게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된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회사들은 드립 마케팅이 helpful 하다는 것을 find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알게 된 거죠. 아, 드립 마케팅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도움이 되냐면 it,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드립 마케팅이 되는 거야. 그 드립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keep them in the mind, the consumers. 그 고객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의 them, 이 them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companies,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노출 빈도를 높인다고요. 노출 빈도를 높이면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기억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원래 drip이 무슨 뜻이니? drip. 그냥 떨어뜨리는데 그건 drop. drop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 우리 커피 마실 때 혹시 그림은 이해하지 않니? 그냥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렇게 부으면 그 커피가 줄줄줄줄 나옵니까? 아니죠. 커피 물 이렇게 잘 부어주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걸 드립 커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립이 뭐냐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물방울이 끊이지 않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광고가 우리 머릿속에 뚝뚝뚝뚝 끊이지 않고 계속 떨어져 내리는 거지. 빈도를 높인다고요. 그래서 드립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니까 without this steady stream of advertising, companies who don't use drip marketing risk 동사 being forgotten by their customers.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니까 접사는 여기 하나 필요합니다. who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케팅까지 묶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구 잠깐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후라고 하는 것이보다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이니까 앞에 거랑 수일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거 이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잠깐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without this steady stream of advertising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without이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고민해봐야 돼. 왜? without을 보자마자 이거 가정법인가? 가정법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어디 봐야 된다? 뒤를 보자. 뒤를 보니까 그냥 don't use risk 이렇게 나왔구나. 가정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그럼 뭐 이런 거지. 이러한 steady stream of advertising 이 없이는. 오케이? 없다면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이거 없이는. 이게 없이는. 됐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 없이는 잠깐만 우리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this steady stream of advertising 이 뭐가 되는 거야? 드립 마케팅이 되는 거죠. steady란 단어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꾸준하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됐죠?
회사는요. Don't use drip marketing. 드립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risk, 이런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 주어가 누구야? 회사죠. 회사가 위험을 감내하죠. 그럼 그 회사는 forget의 행위자입니까? forget의 대상입니까? 회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risk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ing도 쓰고 싶고, 근데 수동이니까 bpp도 쓰고 싶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being forgotten 이렇게 되는 거죠. 잊혀지는 위험을 감내합니다. 됐어요? by their customers, 고객들한테 잊혀질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됐어요? 뒤에. meanwhile, 반면 what competitors making good use of drip market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이거 위드부터 끝까지는 반드시 요거는 암기를 따로 하세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요 문장은 시험에 100% 나올 거예요. 혹시 이걸 안 내잖아? 실수하신 거예요. 됐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아시겠죠? 일단 문장부터 What competitor? 잠깐만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with가 나왔잖아. 기억나요? with 나오면 내가 뭐하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설명 먼저 들으세요. 봐, 여기 설명 먼저, 이거 먼저 듣고 필기하세요. 먼저 들으세요. 자, 봐봐. 혹시 요건 기억납니까?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이게 뭐였어요? 응, 그죠, 그죠. 봐봐. 잘 들어봐.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이 안에 주어랑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와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없다? 뭐란 얘기야? 구란 얘기고 ing랑 pp야. 뭐란 얘기야? 얘가 분사란 이야기죠. 아, 이게 분사 구문이구나. 요 모양이야. 이게 분사 구문의 모습이지. 그런데 잠깐 분사 구문을 찾아내면 분사 구문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야, 결론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거니 과거 분사를 쓸 거니?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맞니?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분사는 무조건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분사는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죠. 분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누구랑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라. 봐봐. 멍청한 거야. 그럼 너희 머릿속 기억 안 난다니까? 입으로 말해야 돼. 듣고 있지 마. 알겠지? 말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바보라니까.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모르지 않잖아. 듣고 있지 마. 참여하라고. 그래야 기억이 나지.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근데 여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쓸 때 얘가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명사 데리고 와.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이 명사, 이 주어를 이렇게 갖고 와. 그래서 관계를 따지면 되죠. 원칙만 기억하면 돼. 분사는 무조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라고. 다시, 분사는 형사니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야. 그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야.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관계를 따지라는 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그냥 얘가 얘를 수식한다고 해석을 하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right란 단어가 있어. right. 한 다음에 눈 떠! 정신 못 차리고. In English. 한 다음에 잘 봐. This book is good. 이렇게 썼단 말이야. 됐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right란 단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왜? 왜 그냥 두면 안 돼? right를 그냥 쓰면 왜 안 돼? 동사가 두 개잖아. 오케이. 좋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맞니?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분사로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하라고? 데리고 와.
북을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책이 쓰니 책을 쓰니 을 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라? 여기를 written 이렇게 바꾼다고. 됐어?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아, 영어로 쓰여진 이 책이 좋아. 이렇게. 됐어? 다시 정리해. 머릿속에 정리해. 분사 구문은 일단 생김새를 찾아야 돼. 이렇게 생겼어. 분사는 이렇게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어. 문제 어떻게 풀어? 명사를 데리고 와. 주어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져. 능동인지 수동인지. 됐어? 해석은 어떻게 해? 이게 통째로 얘를 수식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일단 여기까지 정리.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세요. 잘 봐.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야, 분사 고문이 그러면 분사 고문이랑 이거 다야?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거의 전부야. 이것만 거의 따지면 거의 모든 거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 요것만으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세상에 있는 모든 분사 구문은 요 따위로만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 어떤 분사 구문이 존재하냐면 이게 존재한다고. with. 그러니까 이 모양이 눈에 이거 있어야 돼. 이 모양을 빨리 눈에 익혀. 오케이? with 한 다음에 명사. 그런 다음에 분사. 빨리 요 모습을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봐라. 분사 구문 어떻게 발견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없는데 ing나 pp지. 아니 그럼 이 안에 얘 with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이 안에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 주어 동사 없는데 여기 뭐 쓰였다고? 분사가 쓰였다고.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나왔던 것처럼 ing를 쓸 수도 있고 pp를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분사 구문인 거라고. 됐니? 맞아? 그럼 잠깐만. 분사 구문이야? 오케이 알겠어. 일단 눈에 익혀. 아, with 명사 분사야. 됐어? 그러면 이제 눈에 익혔어.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이거 아까도 이거 너 현재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 이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기 똑같아. 너 뭐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잠깐 원칙. 분사는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라.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얘는 어때? 있어 앞에.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얘랑의 관계를 따지면 돼. 그러니 사실은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은 아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 만 발견하면 더 쉬워. 더 간단해. 앞에 있잖아. 그냥 바로 따지면 되거든. 이해되니? 그 관계를 따질 때 은는 이가 능동, 을르에게 수동. 이거 했잖아. 기억나세요? 예문 하나만. 예를 들어서 He stood there. 그 사람 거기 서 있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With his legs. 다리를 꼬고 서 있었어. 다리 꼬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다리가 있고, 그게 다리가 있고, 크로스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리가 꼬는 거니, 다리를 꼬는 거니.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럼 뭘 쓰는 거야? 여기다가 crossed라는 형태를 쓰면 된다고. With his legs crossed.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는 쉬워. 너희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능동인지 수동인지 너희가 따질 수 있어.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분사 구문인지를 발견하는 것까지가 어려워.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얘는 그나마 많이 봤거든. 괜찮은데 얘를 많이 안 봤어. 그래서 잘 발견이 안 돼. 좀 힘들어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이거야. 내 글을 읽다가 문장을 쭉 읽다가 일단 with가 나오잖아. 일단 의심부터 해. 오케이? 일단 with가 나왔어. 무조건 의심해. with가 나왔어? 일단 먼저 생각해. 근데 with 다음에 그냥 명사 끝. 그럼 뭐뭐를 가지고 그럼 돼 그냥. with me, 나와 함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끝이야, 그걸로. 그런데 with가 나오고 지금처럼 competitors가 나오고 요 ing가 나오면 어이쿠, 이건 분사 구문이네. 혹시 여기 pp가 나와도 이거 분사 구문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만나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됐니?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면 돼. 그러면 쉬워져. 됐어? 잠깐만. 아까 내가 이렇게 알려줬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따지시고 해석은 이렇게 하렴 이렇게 했잖아. 그럼 너희가 질문해야지. 문법적인 거 명사의 관계를 따지라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머리를 굴려보는 거야. 왜 하필이면 with지? 세상에 전치사는 엄청 많은데 왜 하필 with일까? with가 뭐야? 뭐뭇을 가지고 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야? 동시동작이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꼰 채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시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Meanwhile, 반면에 with competitors making good use of drip marketing. 뭐 한 채로? 경쟁자가 드립 마케팅을 잘 사용하는 채로, 사용하면서는, 오케이? 동시동작. 그리고 사용하면서는 they may even lose. 그들은 심지어 may even lose, 심지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potential customers,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제가 너무 잘해. 고객들이 저 사람한테 마음을 다 뺏겼어. 그럼 나는 고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 뭐니 뭐니 해도 얘가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정리하세요.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이거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구문이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절로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절로. 그럼 해볼게. 얘를 절로 바꿔볼게. 야 잠깐만 질문 하나 해보자. 대답해봐. 분사 구문 있잖아. 우리 여태까지 했던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무슨 구예요? 얘는 명사구야,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오케이. 얘 부사구야. 그럼 얘를 분사 구문이니까 얘를 다시 절의 형태로 바꾸면 무슨 절이 돼야 돼? 오케이. 빙고. 얘를 부사 절의 형태로 바꾼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부사 절은 종류가 다섯 가지죠. 어떻게 해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오케이? 한 가지 추가하자면 동시동작.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이 책이 참 좋아. 영어로 쓰여져 있어. 어떤 관계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중에서 어떤 게 좋아? 어떤 관계야? 이유죠.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오케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너한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얘를 절의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그때 뭘 쓰라는 거야? 그때 비코우즈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왜냐면 절의 형태로 바꾸자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겠다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비코우즈 쓰고 나서 이 앞에 행위자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지? 생략했지. 왜? 똑같아서. 그럼 뭘 쓰면 돼? with. 됐어? 그것이 쓰여지는 거잖아. was written.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됐니?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근데 얘를 봐봐. 만약에 얘를 절의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거니?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with잖아. 동시동작이잖아. 뭐뭐 하면서 인 거잖아. 그럼 뭘 쓰면 돼? as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주어는요? 얘가 주어야. 이해되니? his legs가 주어였던 거야. 그래서 his legs were crossed. 그의 다리가 꼬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니? 거꾸로 한번 더 해볼까? 접사 지우고요. 얘를 전치사 위드로 바꾼 거야. 주절 주어는 he야. 종절 주어는 his legs야.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내버려둬. 다음에 동사에서 시제를 박탈하고 ing 붙이면 되죠. 우리 배웠죠?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his legs, crossed까지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결국에 결론이야. 결론적으로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주절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생겨나는 분사 구문인 거야.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야기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옵시다. 정리할게요. 글 자체. 글 자체를 정리해보면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항상 그렇지만 이 교재에 있는
지문들 자체가 막 이해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석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된다 라는 건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거 also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했을 때 단서를 가지고 정하셔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beavers are 동사입니다. water mammals whose primary food is tree bark. 동사 두 개예요. 동사 두 개라서 접속 하나 필요한데 후즈거든요.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오면 많이 못 찾아요.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즈.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잖아. 너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찾기 어렵다는데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럴 수 있잖아.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찾냐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이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도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앞뒤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의 명사가 돼요. 선행사의 명사. 오케이? 뭐의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거의 뒤에 명사 이렇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워터 매멀의 프라이머리 푸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프라이머리 푸드니까 가장 주된 주식이죠. 주식이 트리 바크 인 워터 매멀입니다. 됐죠? 근데 있잖아, 이거 얼마든지 장난도 칠 수 있다. 어떻게 장난 칠 수 있냐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워터 매멀 한 다음에 that 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feed on 이란 표현이 무엇을 주식으로 삼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어떤 차이인지? 오케이? 여긴 뒤에 동사부터 나왔잖아. 여기 앞에도 봐봐. 이 앞에 똑같이 명사가 있어. 근데 여긴 뭐부터 나왔어? 여긴 동사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비어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된다고요. 오케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뒤에 한번 가보니까 they are excellent woodcutter. Using the trees, they chew down. Not only for food, but also for building dams. 이렇게요. 동사념 두 개죠.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눈에 보입니까? 접속사가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찾아야겠죠. 어디요? 여기? 그렇죠. Trees, 명사. They, 명사. Chew down,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어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돈니 동그라미 치세요. 나돈니 뭐가 나와요? 버돌소. 잠깐, 나돈니 버돌소에서 그 버시라는 단어가 무슨 접속사니? 얘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거 for building dams 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야. 이걸 똑같이 맞춰서 for food 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야. 이걸 똑같이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식량을 위해서뿐 아니라 for building dams, 댐을 만들기 위해서 they chew down, 그들이 깨물어서 쓰러뜨린 나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그들은 엄청 훌륭한 우드 커터입니다.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using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요. 근데 분사 구문인데 왜 유징을 썼습니까? 유즈들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거 데이. 이 비버가 되는 거지. 그 비버라고 하는 녀석을 비버즈 대권 비버가 사용하니 비버를 사용하니 비버가 사용을 하는 거죠. 능동이죠. 그래서 ing 현재 분사까지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Beavers build their dams with the logs, plants and rocks held together. What mud? 됐죠? 얘네들은요, 잠깐만, 우리 뭐 하기로 했어? with 의심하기로 했지. 의심하기로 했어. with 한 다음에 logs, plant and rocks. 잠깐만, logs 통나무, rocks 그 바위, plant 식물, 이 붙잡는 거니, 을 붙잡는 거니? 을 붙잡는 거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래서 헬드야. 그래서 헬드가 되는 거야. 보이세요? 오케이? 일단 위드가 나면 의심하라 그랬잖아. 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야. 봐봐, 위드, 머드, 끝이지. 됐어? 됐어?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이런 애들을 뭉쳐 놓은 채로 댐을 만듭니다. 됐니? 오케이? 요거 할 수 있겠죠? 요런 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야. 좀 더 갈게. One, finish it. A dam. Create. A steel. Deep pond. Deep pond. That makes a relatively safe habitat for a beaver family.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여기 하나. 됐네요. 야, 잠깐만. 접속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젠장, 여기 지금 보니까 when이란 접속사 하나 더 있네? 이렇게. 그런데 when인데, when이란 접속사가 나오는데 뒤에 주어동사 있어 없어? 근데 주어동사 없네? 근데 pp로 시작하네? 아, 이것도 뭐다? 이것도 분사 구문인 거야. 아니,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써도 됩니까? 돼. 오히려 접속사가 있으면 땡큐, 고맙다 그랬지. 왜?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니까 오히려 분사 구문인 것이 더 확실한 거야.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 finished를 썼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데꼬와 누구? 댐. 얘 데꼬와 댐. 댐, 이, 끝마치니, 댐, 을, 끝마치니. 댐, 을, 끝마치는 거죠. 여기에 댐이 있으면 여기에 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다? 수동이 되는 거죠. 수동이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라는 형태를 써준다고요. 그러면 질문, 얘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절로 바꾸면 when, it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it은 댐을 말하는 거야. it, a dam. 그 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였었죠? is, finish it 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댐이라고 하는 것은요, steel, deep pond, 잔잔하고 그 steel인가? 잔잔하고 deep pond,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that makes, 어이구, 이런 거 한번 체크해야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수일치. makes relatively safe habitat,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주지역, 서식지를 만들어냅니다. 비버 가족들이 살 만한 것이죠. Without this dam. 잠깐만 여기 잘 봐. Without. 이것도 의심해야 돼. Without 나왔어. Without 나왔어. 의심부터 해야 돼. 왜? Without이니까 이것이 뭐뭐가 없이인지, 뭐뭐가 없다면인지 의심해야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without this dam 한 다음에 어디에 별표를 칠까요? A beaver's lodge. Could. 아이고, 여기서 뭐 나왔어? Could potentially be flooded. 이렇게 나왔잖아. 됐습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썼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가정법이 된다. 근데 가정법 중에서도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썼으니까 뭐다?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에 대한 해석은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잠깐만,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서의 without 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꿔 쓸 수 있죠. 어떻게? bu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but for 이것도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but for 말고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if it were not for 이랬으면 되죠. 허전한데 한 번도 없습니까?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뭐 한다? 도치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이걸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없다면, 이 댐이 없다면 A beaver's lodge could potentially be flooded by rising water during the rainy season or have its entrance exposed. Have its entrance exposed as this water recedes during the dry season. 됐죠?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이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문법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그 댐이 없다면, 이 댐이 없다면 잠깐만, 이것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 this 댐이었잖아요. this 댐.
It is dumb 이라고 썼잖아. 이 this dam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댐 여기 있어. 어디 갔어? 댐. 여기 있다. 요 댐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라고. 순서도 봐야 돼. 되게 짧은 지문인 것 같지만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만약에 댐이 없다면 A beaver sludge could potentially be flooded. 홍수가 날 겁니다. 오케이?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겁니다. By rising water. Rising water다. Rising water. 오케이? 상승하는 거야. Rising water. 됐죠? 뭐 during the rainy season. 뭐 우기라는 것이 있고 건기라는 것이 있잖아. 우기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Or 아니면 have 잠깐만 잘 봐. have란 단어가 무슨 동사야? have는 사역동사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게 누구니? 목적어 자리에 it's entrance가 있죠. 잠깐만 entrance가 노출시키니 entrance를 노출시키니 엔트런스를 노출시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exposed. 이 관계가 수동이라고. 비록 사역동사가 나오긴 했지만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뭘 썼다고요? 여기서 exposed라는 과거 분사를 썼다고요. 그 출입문이 노출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As, 얘가 접속사야. As this water recedes during the dry season. 왜? 그 건기 기간 동안에 This water, 이 물이 recede, 쭉 빠져버릴 거거든. 물이 쭉 빠지면 입구가 드러나버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댐이 있어서, 댐을 만들어서 웅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어차피 웅덩이가 있으니까 물이 많아져도 넘치지 않을 거고요. 물이 빠져도 물이 고여 있을 거고요. 그 알맞은 서식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막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까? 필자의 주장을 해요? 그런 건 없죠. 근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 지문 다시 한번 꼭 복기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필기하신 거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되셨죠? 오케이? 첫 번째. Health expert. Warn. 얘 동사죠? 자. Maternal obesity is putting an increasing number of mothers and their babies at risk.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 that인데 요 that은 일단 동사 바로 뒤에 나왔잖아. 오케이? 목적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목적어 명사니까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죠. 됐죠? maternal obesity. maternal이 뭐예요? paternal이 있고 matern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ternal 엄마. 오케이? 모성. 엄마의 obesity는 뭐예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putting an increasing number of mothers and their babies in risk. 많은 엄마들, 점점 많은 엄마들이나 그들의 아이들을 put,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put at risk. 이렇게 공경에 위험에 빠뜨린다 라고 경고합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동사예요. Maternal obesity can lead to complications during childbirth. Severely elevated blood pressure in the mother and diabetes in both the mother and the child. 됐죠? 동사 지금 두 개. 접사 마찬가지로 하나 필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maternal obesit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can lead to라는 표현 나오는데 lead to는 한 단어로 바꾸면 cause 정도의 의미가 돼요. 뭐뭐 하게 하다, 야기하다 라는 거죠. complications during childbirth. 아이를 낳을 때 complication, 어떤 그 복합증이죠. 합병증 같은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vere elevated blood pressur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 쭉 올라가는 거죠. elevated blood pressure. 혈압이 쫙 올라가는 거. Okay? In the mother. 엄마에게서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And diabetes. diabetes라고 하면 당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omplications 그리고 severe elevated blood pressure in the mother 그리고 diabetes 이렇게 되는 거죠. In both the mother and the child. 엄마 아이에게서 당뇨 같은 것들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Health problems can also arise later at the child life.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나중에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arise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요 arise라는 표현 나오는데 요거는 요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arise라는 단어가 있고요. aro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arise는 과거형이 arise, arose, arisen.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바뀌죠. 자기 마음대로 바뀌니까 자동사예요. arouse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aroused, aroused.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니까 얘는 타동사예요. arise는 발생하다, 발생하다, 생겨나다 라는 뜻이고요. arouse는 불러일으키다. 근데 여기서 불러일으킨다는 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오케이? 각성시키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rise를 쓴 거죠. 뒤에는 이제 목적어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죠. 자동사니까. 그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나중에라도요. studies have suggested.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봐, 여기 봐. 봐봐. have suggested. 이번에는 또 똑같아. suggest란 단어를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suggest, propose, insist. 이런 단어를 보자마자, 혹시 뒤에 should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suggested that there is. is가 나온 거 보니까 should는 있다 없다? 없다. 당위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There is a dangerous cycle in which a mother being obese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her child will also become obese. obese는 obesity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가 지금 4개, 접속사가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suggested that 이렇게 나오죠. 접속사 이렇게 하나. 그런 다음에 in which가 있네요. in which. 그런 다음에 여기 that. 요 that인데 that은 좀 고민해 볼게요. 고민을 좀 할게요. 뒤를 먼저 봐야겠죠? her child,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가 will also become obese. 또한 비만에 걸립니다. 라는 빠진 명사가 없죠. 빠진 명사 없으니까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어라 잠깐만. 명사절 접속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돼야 될 텐데 이건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아니잖아.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동격.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확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 같이 볼게요.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구조사에 또 하나 이야기해주는 것은 There is a dangerous cycle.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이 있다. 위험한 사이클인데 어떤 사이클이냐면 in which a mother being obese. 자, being obese. 우리 동사 원형에 ing라는 형태가 나오면 고민해보기로 했죠. 어떤 고민을 하기로 했냐면 얘가 명사인가? 아니면 형사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형사가 되겠죠. 비만을 겪고 있는 엄마가 비만을 겪고 있는 엄마가 increases, 증가시킨다는 거죠. 잠깐만. 엄마가 증가시킨다? 아, 이게 좀 어색하다. 그죠? 좀 어색하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얘를 형용사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하니까 좀 어색해.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를 그냥 동명사라고 보는 거야. 얘를 동명사라고 보고, 얘는 뭐가 돼? 동명사 앞에 나왔잖아.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볼게. 아까 형용사일 때는 비만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의미상 주어니까 엄마가 의미상 주어니까 엄마가 비만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증가시킵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동명사 의미상 주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동명사 주어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이렇게 increases. 그러니까 엄마가 비만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높입니다.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야? Her child, 그녀의 children, 아이들도 will also become obese. 비만을 갖게 될 확률을 높인다. 라고 하는 위험한 사이클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위치 저거 괄호가 안 끝나게 닫히는데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maternal obesity has also been linked to children having asthma, stroke, and heart attacks in adulthood. 이렇게. 여기도 잘 봐봐.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maternal obesity. 오케이? 이 모성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has also been linked. 연결되어 있는데 봐봐. 연결은 어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디 어디에. 그럼 이 to는 뭐가 됩니까? 맞아.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잖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잠깐 여기서 having asthma 이렇게 나왔잖아. 천식. asthma는 천식입니다. 천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연결됩니다. 어때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수식한 이 형용사로 보지 말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얘를 동명사로 봐볼까? 그럼 얘가 의미상조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석해볼게. 모성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천식을 갖는다라는 것에 관련됩니다. 아,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식이 생긴다라는 것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가 동명사. 얘가 동명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나온 children이 뭐가 된다?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천식이나 stroke, 뇌졸중이나 아니면 heart attack,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갖는 거, 성인기,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be linked to, 어디 어디에 연결된다, 관련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overweight women, 비기분, 어이구, 잠깐만, 잘 생각해봐, 얘들아. 비기분, 별표 치세요. 비기분. 비기분,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risks, as well as advice on how to lose weight before they become pregnant. 이렇게요. 일단 동사는 세 개. 동사 세 개니까 접선 두 개. 여기 that. 그리고 여기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that부터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자, 이 설명 먼저 들으세요, 요거는. 요거 설명 먼저 들어. 일단 잘 보세요. 여기 suggest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suggest 동그라미 치시고, 두 개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그런 다음에 여기 is에 네모 치시고 is 여기 네모 그리고 be 기분 네모 이렇게 연결해. 됐죠? 그리고 여기 설명 먼저 들으세요. 얘기 봐. 설명 먼저 들으세요. 봐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봐.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 주어 동사 있다. 여기에 내가 접속사를 썼어. 그런 다음에 주어랑 동사를 썼어.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접속사가 붙어있는 쪽이 종속절이죠. 접속사가 있는 쪽이 종절이에요. 오케이? 얘가 주절이죠. 얘가 주절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접속사 주어 동사가 종속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둘 다 절이니까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맞아. 시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본 논리는 이거다. 종속절의 시제는 누구한테 맞춘다? 주절한테 맞춘다. 맞아? 괜찮아? 그러면 주절 시제가 현재라면 종속절에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과거 써도 되고 현재 써도 되고 미래 써도 돼. 괜찮아. 그럼 문제가 안 돼. 현성 먼저 들어. 필기하는 바쁘지 말고 들어. 듣는 게 더 중요해. 이거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되면, 주절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 자, 해보죠. 마무리해보면 결국에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have suggested 한 거죠. Overweight women. 이 살찐 여성들 있잖아. 오케이? 약간 비만인 여성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 여성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더 많은 정보 주어져야만 합니다. About these risks.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these risks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이 디즈 리스크가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이 위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 심장병에 걸린다든지, 뇌졸중에 걸린다든지, 천식이 생긴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As well as advice on how to lose weight. 그러니까 너 위험해?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How to lose weight? 어떻게 살을 뺄 거냐? 라고 하는 정보들도 주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on이란 단어는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됐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임신을 하기 전에. 오케이? Pregnant. 임신을 하기 전에 그 정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를 갖고 나면 이런 막 체중 조절을 한다거나 격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테니까 임신하기 전에 그런 정보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케이? 뭐 분사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분사 구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발견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아 저거구나 이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는 전교 꼴등도 듣고 저거 정도는 이해해요. 오케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확인해 봅시다. Found in tropical forests from South Mexico to Brazil. Spider monkeys are a fascinating species. 라고 썼는데 딱 읽자마자 여기서부터 found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아하 발견했어야 돼요. 이게 발견이 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주어동사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주어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foun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다?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분사구문과 관련해서 일단 분사구문 써놓고 얘가 분사구문이 되는 건데 분사구문이 되면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왜 현재분사, 과거분사 둘 중에 어떤 걸 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것의 색과 스파이더 몽키스 스파이더 몽키가 발견합니까? 스파이더 몽키를 발견합니까? 를 발견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니까 수동이다. 이 관계가 수동이 되다 보니까 과거분사 found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발견되는 건니? In tropical forest. From. 자, from 나왔어. 아까 우리 했던 거야. From 나왔어. 뭐 찾아야 돼? To.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까지. 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해석 어떻게 한다고? 멕시코 남부와 브라질까지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어지는 스파이더 몽키는 이렇게 하자 그랬죠. 오케이? 스파이더 몽키는 are a fascinating species. 굉장히 매력적인 종이에요. 잠깐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어디 밑줄 치냐면 fascinating 여기 밑줄 치세요. fascinating.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fascinate가 뭔 뜻이에요? fascinate 이게 뭔 뜻이냐면 매료시키다. 매료시키다 이겁니다. 매료시키다. 오케이? 그럼 봐봐. 그 종이 매료시키는 종입니까? 매료당한 종입니까? 매료시키는 그 종이 우리를 매료시키죠. 오케이? 그 가 매료시키는 거죠. 능동이죠. 그래서 fascinating이라는 형태 쓰는 겁니다. 여기 이거 기억해놔. fascinated 아니야. fascinating. 그럼 잘 봐봐. 와 우리는 그 스파이더 멍키에게 매료됐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We are fascinated라고 써야겠죠. We are fascinated 이렇게요. 우리는 매료당한 거니까.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이 뜻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Their social structure consists of consists of까지 동사로 보세요. consists of groups. Each would about 잠깐만 with 나왔어? with 나왔어? with 나왔어? 일단 고민해봐야 돼. with 30 members 끝. 아이고 이거네요. 그냥 무엇을 가지고 이런 거죠. Each 각각은 with about 30 members that are often divided into smaller groups of three or four. 동사 지금 두 개죠. 접사 하나 필요해요. 여기요. That are often divided, blah, blah, blah.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be divided 이렇게 나왔는데, be divided 이렇게 나왔는데, into라는 단어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상태 변화가 되는 거죠. 걔네가 나누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smaller groups of three or four. 한 세네 마리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30마리의 멤버들, 대략 한 30마리의 멤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잠깐만, 어디에 별표 치시냐면, 여기 별표 치세요. consist of.
여기다 별표 치세요. 별표 친 다음에 옆에 필기. 어떤 거냐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첫 번째로 be made up of, be made up of. 또 하나 동의어가 be composed of. 그리고 얘랑 같은 말이 consist of예요. 차이 보이세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어떻게 썼니? be made, be composed 이렇게 썼죠. 왜요? 다른 건 다 타동사거든요. 근데 consist는 그 자체가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BPP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be consisted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 존재 없어요. 됐죠? 그래서 그냥 consist of예요. 됐죠? 이 social structure는, their social structure는 consist of groups.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3, 4개의 그룹으로 쪼개지는 한 30명 정도. 아, 30마리? 30마리 정도의 이제 멤버들이 있는 각각의 그룹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Spider monkeys are skillful climbers because they can use their arms, legs, and tails with, 나왔습니다. 근데 with 뒤에 remarkable agility. Okay? Agility. Agility라고 하면은 민첩성. Okay? 전치사, 명사 끝. 뭐뭐서 가지고. 됐죠? 굉장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민첩성을 가지고 그들의 팔과 다리와 꼬랑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skillful climber, 굉장히 나무를 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입니다. Their hand feature, 이게 동사입니다. Their hand feature, feature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죠. 어떤 특징이 있니? Hook shaped fingers, 이거죠. 이거죠. 갈고리 모양의 손가락이죠. 갈고리 모양의 손가락. But 그러나 no thumb. 뭔 없어? 엄지가 없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엄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죠? And their tails are strong enough to support their entire body. 그죠? 동사 지금 두 개라서 접사하겠습니다. 엄지가 없어. 그런데 그들의 꼬랑지는 are strong. 굉장히 강력하죠. enough to support their entire body. 그 몸 전체를 지탱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꼬랑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밑줄 치세요. strong enough to. strong enough to. 옆에다 필기. enough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건데, enough라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개예요. enough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거?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근데 얘가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는 누구 수식해? 명사 수식하죠. 어디서 수식해요? 차가운 물 어떻게 씁니까? cold water 이렇게 쓰죠. 그래서 enough 한 다음에 명사가 여기 나와요. 그런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뜻이거든.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enough가 뒤로 가는 거예요. 형용사 enough to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strong 이라고 하는 어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strong enough to suppor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babies are dependent on their mothers for the first two or three years of their lives with, 잠깐만 일단 with 나왔다. with the females on a giving. 여기 밑줄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게 맨 처음에 너희가 이제 문장 분석하고 했을 때 이게 보였어야 된다는 거죠. with가 나왔는데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왔네? 이런 걸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니까. 됐죠? 앞부분을 먼저 할게요. 애기들이, 그 새끼들이 are dependent, dependent입니다. 의존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엄마한테. on the mothers. 그들 삶의 첫 번째 한 2, 3년? 첫 번째 2, 3년 기간 동안에는 엄마한테 의존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Okay? With the females giving birth every few years. 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의미상 주어잖아. Amcot E giving birth. 잉태를 하면서. Okay? Amcot이 잉태를 하면서 매년. Every few years인가? 매년은 아니고 every few years인가? 몇 년마다. Okay? Amcot들이 몇 년마다 잉태를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왜냐면 봐봐, 암컷들 이 잉태를 하는 거죠. 잉태를 하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이 관계가 능동이라고요. 능동 관계라서 기빙이라는 형태를 써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Generally, 일반적으로 female spider monkeys tend to be a little larger and heavier than the male. 암컷, 원숭이가 수컷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뭐 특이하지 않죠. 자연 상태에서 사실은 원래 더 화려한 게 수컷이 화려하죠. 덩치 큰 건 암컷이고요.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봐봐. 요 이제 마지막쯤 되면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분사 보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런 거 fascinating 이런 덩어리들이 잘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참고로 요것도 뭐 분사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것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쓰이는 거거든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질문.